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TV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DX55W 아, 에이스 장비인데요. 이게 2011년 장비인데요. 지금 상수도 텃바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텃바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죽바가지를 차고서 지금 아, 계속해서 텃바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깊이는 한 1m 한 50 정도로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마을 길이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가 이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조장비는 2011년식인데요. 장비를 굉장히 깨끗하게 탔습니다. 아, 거의 해장비하고 최장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도 깨끗한 장비입니다. 아, 차 관리를 엄청 잘했어요. 지금 이제 500짜리 중바가지를 타고서 지금 이제 텃바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상수도 3W 장비들은 이렇게 또 상수도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제 오수갈로 작업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 장비가 두 대가 붙었습니다. 두 대가 장비가 붙어가지고 하나는 파고 하나는 대매우기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라 지상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지금에서 계속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기존 상수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상수도가 물이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물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라인을 더 지금 신설 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100mm짜리가 있었는데 이제 물이 좀 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mm짜리로 붙여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텃바퀴를 할 때는요. 골재는 이 바깥쪽으로 놓으시고요. 이 흙은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매울 때 헛기지 않게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매울 때 흙을 먼저 놓고 골재를 이제 나중에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분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작업하실 때 흙을 앞에다 놓고 골재를 저 옆에다가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일머리입니다, 일머리. 이런 게 일머리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 텃바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땅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파야 돼요.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앞잡이가 이제 있습니다. 이거 반장님이 이제 이렇게 앞에 뭐 지상물이 나오면 이렇게 봐주시니까. 흙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흙이 마사하고 황토와 같이 섞였는데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도로 카팅은 한 1m 정도로 카팅을 했어요. 1m 정도 카팅을 했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배관을 뛰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비가 진짜 관리를 되게 잘했습니다. DX55W 에이스 장비인데 2011년식 장비인데 장비가 진짜 깨끗하게 잘 탔어요, 여러분. 이것도 엔진이 얀마입니다. 주산이 옛날에 그 기존에는 얀마 엔진을 사용을 했어요.
얀마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형 모델에서부터는 국산화 엔진을 올렸지만 그전 장비들은 전부 다 엔진이 얀마 장비예요. 얀마 장비예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2011년 장비치고는 엔진이 새 장비하고 준비 없습니다. 살살 파야 됩니다. 여기 한거리 부분이라 이제 하수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살살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반장님이 봐주시니까요, 크게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재를 또 분리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골재를 가생에다 놓고요. 이제 골재를 굳어서 옆쪽에다가 놓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갈로윌들은 이제 그 핏다블들이 많이 작업을 해요. 핏다블들, 타이어 식당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간도 날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투 장비들은 느리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장비들이 갈로 작업을 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장비 하나는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대메우기를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대메우기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길이는 1m 한 50 정도로 파고 있습니다. 항상 이 텃밭일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이 삼날을 야스콘 후에 이게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시고 쇼바를 잠그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흔들림 없이 작업하기 좋습니다. 삼날을 안 내리고서 하기다 보면 삼다블이 굉장히 노링이 심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삼날을 내리고 쇼바를 잠그고 저렇게 텃밭일을 작업을 하시면 차가 노링이 없어서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재를 골재대로 이제 분리를 하고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 또 흙을 또 흙대로 또 턱박이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상거리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 아무래도 이제 하수구, 기존의 상수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포크맨TV에 라이브 방송을 저녁에 하니까요, 찾아와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저렇게 또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매기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고요.
아, 우리 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들, 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